우쿨렐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아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를 털어가지고 왔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타오바오처럼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요. 타오바오와 다르게 알리익스프레스는 배대지가 없어도 한국의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총 10종의 옷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게 $1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심지어 퀄리티가 일반적인 쇼핑몰과 동일한 퀄리티예요.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럼 이번에는 룩북이 아닌 쇼핑 하울로 하나씩 하나씩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옷은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많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게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넓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좁은 스타일의 스퀘어넥이라서 굉장히 어깨가 좁아 보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해줘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 그러면서도 여기 어깨에 퍼프가 있어서 팔뚝살을 커버를 했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옷이 굉장히 많은데 제 체형에 맞는 사이즈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보면은 다 4455 이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6677이신 분들도 다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하기가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 되게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꽃무늬만 있으면 살짝 밋밋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은은하게 양각으로 꽃 패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되게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하고 그런다 해서 너무 펑퍼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으면서도 약간의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길이감도 배를 덮는 길이감이라서 부담없이 몸매 부각이 되지 않아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블라우스에다가는 검은색 부츠컷 팬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딱 여성스럽고 소녀스러운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데일리 룩으로는 당연히 괜찮고 꾸안꾸 느낌의 데이트 룩으로도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은 진짜 아쉬운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아주 제일 만족스러웠던 옷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옷으로는 이런 힙한 스타일의 크롭 티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힙한 스타일의 크롭 티셔츠를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다 44 사이즈, 다 55 사이즈여서 6677 사이즈한테 정말 맞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짧아지고 너무 타이트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이상해.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와서 저한테도 되게 잘 맞았거든요. 제 가슴이 좀 있는 편인데 가슴이 있는 제게도 잘 늘어나고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이게 되게 신기했던 포인트가 이렇게 소매 부분에 워머 같은 게 같이 달려져 있거든요. 리본으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옷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빈티지한 느낌이고 힙한 느낌이 나는데 이 목 부분이 살짝 흐물흐물하게 물결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더 러프한 느낌이었고 스티치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힙한 느낌이면서 너무 짜쳐 보이지 않고 막 싸 보이지 않는 느낌? 하트 자수도 되게 귀엽게 잘 되어 있어요. 크롭 기장인데 길이감이 생각보다 너무 짧지가 않아서 얘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막 로우웨이스트 바지랑은 같이 못 입겠고 하이웨이스트 바지랑 되게 잘 매치를 했었는데 무채색의 티셔츠다 보니까 이런 그레이톤의 슬랙스와 함께 매치하면 되게 깔끔하면서도 힙한 느낌? 우쿠안크 느낌을 되게 연출하기 좋았었어요. 이 옷의 아쉬운 점으로는 생각보다 이 워머가 저가 이렇게 착용을 하니까 좀 되게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회색 부분이 팔에 끼어지니까 그래서 이 워머를 자주 착용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근데 그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예뻐서 대대 만족. 그리고 이 티셔츠랑 같이 입기 괜찮았던 스커트 짜잔 이 로우웨이스트 스커트인데요. 로우웨이스트 스커트에 이렇게 바지까지 같이 딸려있어서 되게 짧은 기장인데도 부담없이 입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모싱이 되게 빈티지하게 잘 잡혀져 있어서 진짜 Y2K 느낌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는 스커트였는데요. 벨트 디테일 도 되게 널찍널찍해서 완전 Y2K 그 자체. 사이즈도 되게 널널하게 나와서 이게 약간 스판기가 낭낭하거든요. 청침한데 그렇게 막 불편한 느낌이 많이 아니었고 이제 허리부분을 딱 잡아주면서 엉덩이 부분이 약간 들뜨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판기가 좋다 보니까 허리 딱 잡고 엉덩이 딱 잡고 해서 되게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뱃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로우웨이스트를 살짝 올려서 하이웨이
투리스트처럼 입어줬는데 그래도 이게 속바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짧다는 느낌이지만 부담 없이 입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선택폭이 되게 넓어서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새 너무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Y2K 스타일이 정말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힙한 스타일의 크롭 티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하라 부분 디테일이 있으면서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되게 힙하면서 Y2K 느낌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이런 스타일 되게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맞는 사이즈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안 팔아. 사고 싶어도 없어. 그래서 맨날 자라 같은 거 가서 사는데 자라는 할인을 안 할 때는 사기가 조금 아깝단 말이죠. 이거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이것도 되게 날씬해 보이게 연출해주는 게 아무래도 셔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스판기가 진짜 좋아요. 이거랑은 어떤 거랑 매치하면 예쁘냐면 이렇게 G색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그리고 그 다음 옷은 얘는 조금 더 귀여운 뽀짝한 느낌? 짜잔! 체리! 아 진짜 이거 페스티벌 같은 거 갈 때도 입어도 되고 얘도 진짜 손이 많이 가서 꽤 입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끈이 있어서 이 끈으로 리본을 묶어주면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끈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끈을 내가 묶어서 리본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굉장히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어깨 조금 넓어 보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되게 어깨도 좁아 보이게 해주면서 이게 퍼프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팔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널널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크신 분들한테도 되게 넉넉하게 입어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허리는 딱 잡아주는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스파기가 또 낭낭해. 그래서 허리를 진짜 잡아줘서 몸에 비해서 좀 허리가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입으면 몸에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옷이에요. 또 좋았던 포인트가 이게 막 너무 싸 보이게 그냥 천이 아니라 천이 이런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되게 짜쳐 보이지 않고 조금 퀄리티가 있어 보여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아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150 이하로 구매를 해야 관부가세가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꼭 내가 구매를 하려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확인하고 $150 이하로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 꿀팁이 $30 이상을 구매를 하면은 $5가 할인이 되고 $50 이상을 구매를 하면은 $10가 할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약간 계산을 하면은 좀 더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알리익스프레스는 배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타오바오랑 다르게 되게 빠르게 한국 쇼핑몰처럼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매하는 방법도 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중국어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야. 그냥 한국 쇼핑몰이랑 완전 똑같아.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요새는 진짜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쇼핑몰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를 안 사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 다음 옷은 짜잔! 이것도 이제 크롭티인데 이것도 스퀘어넥이에요. 스퀘어넥이 시원하게 파져 있어가지고 어깨가 좁아 보이게 약간 좀 여리여리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옷인데요. 이게 사이드 부분에 이런 스트링이 달려있거든요. 이 스트링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연출을 해줘서 되게 허리가 얇아 보이게 연출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스판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스펀키 장난 없죠? 실은 제가 이런 옷을 하나 자라에서 산 게 있거든요. 자라에서 이 옷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사는 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훨씬 싼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사지 그럼 왜 자라에서 사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바로 보자마자 바로 샀어요. 이거랑 같이 매치하려고 가져온 건데 짜잔! 연두색 슬랙스인데요. 이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고 앞부분은 밴딩이 아니고 뒤에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이 되게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고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어서 좋았고 이게 옆에 보면 옆지퍼가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입을 때 되게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허리를 잡아주는 게 쫙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 여기 면을 보면 막 너무 짜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봉제 디테일이 있어서 천이 잘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줘서 되게 퀄리티가 괜찮은 느낌? 앞부분에 선끈이 있어서 허리가 약간 좀 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사이즈가 크진 않고 딱
사이즈 날씬해 보이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끈을 조절할 필요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리본으로만 연출해주는 이런 핀탁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반 부각은 안 되면서도 뱃살이 부각이 안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핀턱이 많이 이렇게 깊게 되어 있으면 골반이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앞부분에 핀턱이 이렇게 막 세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해 보이진 않고 뱃살이 부각되지 않게 해줘서 되게 날씬해 보여서 좋았어요. 약간 아쉬운 게 검은색도 하나 할걸. 이게 진짜 여름 바지로 엄청 찰랑찰랑하고 얇고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도 하나 샀으면 진짜 여름 교복을 엄청 잘 입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검은색을 한번 입고 선택하는 것도 너무 추천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원래 입는 스타일이 아닌데 도전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짜란 이런 나그랑인데 굉장히 짧은 아주 아주 짧은 크롭 기장의 나그랑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크롭티를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약간 저번에 헐리우드 48시간 하면서 제가 살을 되게 많이 빼서 로우웨스트 바지랑 같이 입으려고 아예 허리가 다 보이는 기장의 크롭티를 산 거거든요. 아 근데 나 여행을 너무 많이 갔다 와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쪄서 이거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물. 아, 너무 아쉬운 게 이 사이즈를 제가 선택한 게 M 사이즈거든요. 사이즈표를 보고 M 사이즈를 샀는데 그때로부터 다시 살이 쪄가지고 라지를 샀었으면 지금도 잘 맞았을 텐데 M 사이즈도 너무 작더라고요, 이거는. 아쉬워. 여러분 만약에 이 디자인으로 살 거면 M 사이즈 말고 라지로 사는 거 추천할게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디자인은 너무 예뻐. 입었을 때 진짜 딱 예쁜데 딱 한 치수만 컸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근데 이게 나그랑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나그랑 디자인 입으면 여기 어깨 부분이 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되게 좁아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Y2K 느낌 낭낭하고 이 그래픽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픽이 너무 귀엽죠. 빈티지하고 여기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게 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이거 한 치수만 딱 크였으면 진짜 엄청 많이 입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 디자인 너무 예쁜데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가져온 게 바로 짜잔 이 청바지인데 이것도 스판이 또 미쳤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컷 디테일이 있어요. 스판기가 낭낭하면서도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얘는 완전 하이웨이스트라서 되게 날씬해 보이게 허리를 딱 잡아주고 이게 버튼이 두 개가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하체 비만이어서 살짝 부해 보이는 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거 말고 찐청을 하셨으면 더 편하게 많이 입었을 텐데 아 연청은 살짝 아직 나에게 완벽한 핏을 연출해주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거는 제게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죠? 실패했어. 그 10벌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벌을 실패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거는 실은 제가 약간 살을 뺐으니까 살짝 이것도 맞지 않을까 하고 무리를 했어요. 아 무리를 했는데 역시나 받아보니까 정말 무리였어. 여러분 사이즈표 잘 보고 사면은 이렇게 실패할 일 없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10종의 옷을 쇼핑하울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셔가지고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귀걸이나 반지 이런 거나 가방 이런 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종종 사거든요. 거기서 하면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여름 원피스를 검색을 하고 블라우스에 들어가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상세 이미지 컷이 있는 것들도 많아서 이 상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어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X라지 선택을 한 다음에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배송을 받을 곳을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저희 집을 적어놓을 거고요. 인터넷 쇼핑몰처럼 평상시대로 주소를 적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관번호인데 통관번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1분 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할 카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카카오페이 로도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카카오페이 현금으로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제 끝! 완전 쉽죠? 그냥 끝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얼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왔던 10종의 옷 하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맨날 룩북으로만 소개를 하다가 이렇게 쇼핑하울로 보여지게 되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에도 자라에서 저번에 쇼핑을 해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으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왔던 옷의 정보들은 더보기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더보기란도 확인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함께 봐요. 안녕.